다들 어서 오세요. 지금 여기 공원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스크 지금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해장이 아예 아직 안 됐어요. 해장. 야 이제는 소주를 그렇게 먹으니까 야 이거 이틀이 날라가네. 아 지금도 능글능글 그래. 보통 소주 3병 먹어도 하루 자면 이제 회복되고 했는데 하루로 안 된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해장 메뉴만 찾아다닐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딜까? 게장 백반 이런 거 먹으러 갈까? 게장 백반 뭐 게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물도 나오겠죠 뭐. 일단 여기 요 집을 제가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아 요거 제가 검색해 놓은 곳이거든요. 일단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찾아놓은 곳으로 한번 이동을 일단 해 봅시다. 이동을 하고 거기 가서 일단 살짝 좀 밥을 먹으면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이 모르겠어. 거기가 맛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해서 온 곳이거든요.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집이라는 게장 백반집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그 집. 여수 산데 처음 들어본다고요? 아유 뭐 여수 산다고 해가지고 여수 맛집을 다 알고 있을 순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이순신 광장이거든요. 이순신 광장 여기 수제버거 이런 거 판 데 있더라. 이순신 수제버거. 맞아. 그럼 여기 무슨 뭐 초계국수도 있고 이쪽에 뭐 먹거리가 많은 것 같아. 잠깐만 여러분들 밝을 때 광장 뷰 한번 볼까? 아 여기 뭐 먹거리 많다. 그리고 지금 길거리인데 맛있는 냄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이순신 광장. 야 저기 층층이 이어진 저 집들 분위기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근데 여기는 낮에 봐도 운치 있다. 낮에 봐도 굉장히 운치 있네. 아 이제 여수 밤바다 볼 날도 며칠 안 남았구만. 일단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요쪽 이순신 보고 저 뒷골목 쪽으로 먹을 것들이 되게 많더라. 맞죠? 여기가 약간 좀 맛집 거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제가 오늘 찾아놓은 저기를 한번 가봅시다.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아 물론 뭐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가지고 맛있을지 맛이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딪혀보는 거지 뭐. 아 포스는 맛집 포스야. 한번 들어가 볼까? 오우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지금 식사 되나요? 예, 한 명이요. 저 게장 백반 한 개. 예. 간장게장, 양념게장, 그 다음에 꼬막무침. 아 꼬막이 남아. 생선구이도 나오고요.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갓김치, 김무침. 이건 뭔가 어포인가 이거? 그래도 김치 매출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12,000원. 생선구이부터 이거 삼치인가? 생선구이 맛있는데 저희 알아보시겠어요? 저희 그때 바깥에서 사다 드리고 갔는데 네.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점심도 안 먹고 왔어요. 엄마 그러셨어요?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네. 뭐 드실랍니까? 강원도에서 와.
너무너무 진짜 오늘 처음이었어요. 몇 년 동안 찾아오셨는데. 저희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전주 강원도에서 온 거 싫어하네. 꼬막도 맛있다. 또 오늘도 여행 오셨습니까? 예, 시간도 나고 그래서 그냥 여기 가서 밥도 먹고 서대회까지 나오는데? 양념게장 가보자. 밥을 한 숟가락 넣어보겠습니다. 사람 많이 있는 데는 안 가고요. 예. 큰 데가 사람 없는 데로만. 이렇게 이러시면 나올 때 났는데 우리도 간장. 그렇죠. 그때만 해도 좀 그랬으니까. 예. 남편까지 그러면 좀 아이고 세상에 지금 꼬라 붙잡는다. 저는 양념게장 맛이야. 그때만 해도 좀 근데 그랬는데. 진짜 밥도둑 그 자체다. 밥이 안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 근데 그냥 솔직히 지금 이렇게 먹어도 좀 맛이 세거든요. 제 입엔 너무 짜요. 비벼 먹는 것까진 못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 된장국 죽인다. 된장에 든 게도 맛있네 이거. 와. 근데 이거 더 달라 하면 줘요? 나 밥 더 먹고 싶은데. 반찬 더 달라 하면 줘요? 여기요. 저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혹시 이거 메추리 알이라 아까 이거 나온 거 이거 생선 그건 안 돼요. 그건. 아 그건 안 돼요. 아. 네. 혹시 꼬막? 꼬막 좀 부탁드립니다. 아, 메추리 안 찍힌다. 아, 솔직히 공깃밥을 추가 안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게장 백반 12,000원. 여수에 이런 백반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많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대슐랭 바로 나가겠습니다. 대슐랭 점수 7.7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 아, 게장은 당연히 짠 거 맞는데 다른 메뉴들이 다 짜요. 아, 원래 이쪽이 좀 그렇게 좀 맛이 센 지역인가? 제가 여수 와서 백반집을 여기저기 많이 가봤습니다. 방송 없을 때도 가봤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8.5짜리 백반집이 한 게 있는데 그거 방송으로 안 나갔거든요. 나 그거 그냥 방송 안 할 때 배고파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내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데 가서 먹은 건데 진짜 지금까지 내가 여수 와서 먹은 백반들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거보다 지금 나은 백반집이 안 나오고 있어. 자 일단 우리도 일어나시죠. 버릴까요? 아, 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응. 자, 여기 그때 그 집. 그때 그 집. 아, 이 포스는 이 간판 포스는 완전 맛집인데.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아쉬워요. 물론 뭐 입맛이 세신 분들은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여기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저도 막 그렇게 싱겁게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입에는 되게 짰어요. 그러니까 양념게장이랑 간장게장이 짜는 거는 상관이 없어. 뭐 어차피 짠맛으로 밥도둑으로 먹는 거니까. 근데 다른 나물부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채 뭐 이런 거 밑반찬들이 다 짜. 그게 약간 좀 아쉬워요. 예. 물론 뭐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입맛이 되게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제 입에는 좀 짰습니다.